하나님 이꼬르 어반던트 라이프,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일에 풍족하다. 모자람이 없다.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함이 없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내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내가 플러스 알파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는 말이,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것은 뭐냐? 형통케 하신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형통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평안이니, 물가는 고요하고 평안한 곳입니까? 그는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로 한다신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의 희망, 믿음, 은혜, 축복, 만족을 주심으로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행복을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붙잡아서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신다. 내가 비록 생활 속에 크고 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아직 여러분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별로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75년을 사는 사람은 수없이 크고 적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수많은 골짜기를 통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안 통할 수는 없다. 내 인생에 사망의 수많은 골짜기를 지내도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손에 지팽이, 안내하는 지팽이, 막대기, 원수를 치는 막대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크고 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다가오면,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왔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야 의사가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난이 있어야 해방시키 되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미라. 주님이 살리려면 죽는 놈이 있어야 살리지, 아무도 안 죽으면 어떻게 살립니까? 나사로가 죽은 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전부 살아있으면 누구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 자를 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사로가 너를 살렸지 않느냐? 우리에게 크고 적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는 다 여러분의 생명 속에 백그라운드 스크린인 것입니다. 스크린이 있어야 비디오를 틀어서 영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가 다가오면, 아,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기회가 또 왔구나.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문제가 왔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온 것을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해결할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문제가 생겼으니 감사하고, 해결되었으니 감사하고,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아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큰 문제가 다가오면 큰 영광이 나타날 기회고 적은 문제가 다가오면 적은 영광이 나타날 기회인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진짜 원수가 다가오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병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원수가 될 수 있는데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원수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진수성찬 처리신다. 문제가 오면 축복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결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만들어주신다. 문제가 오면 축복도 같이 온다.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려면 문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오면 큰 밥상 차려주시고 적은 문제가 오면 적은 밥상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삶의 잔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오면 그 뒤에 동등 온 이상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문제와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오면 큰 축복이 따라오고 적은 문제가 오면 적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아무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제 인생 속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50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당하고 동창들의 공격도 당하고 금전적인 공격도 당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당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갔으면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 원수가 오므로 하나님이 또 전에 넘치게 해주신다. 원수가 오면 나에게 그 동등한 그 이상의 축복이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언제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는 챌린지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도전이 있어야 응전을 하고 역사가 만들어진다. 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전을 하면은 실패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전을 하면은 성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수많은 도전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응전했습니다.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성공한다. 축복한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 긍정적인 응전을 하고 그 결과 인생의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끝없이 도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다가왔습니까? 도전이 다가오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야지 꽁무니를 빼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거든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두려워서 응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 속에 제일 잘 살았고 번창한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앞서고 선진적인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80대 20이라는 원리가 비즈니스계 정책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였으면 그 중에 20명이 일을 하고 80명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20명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오늘날 짧은 세월 동안에 이만큼 축복을 받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복을 주냐? 한국 국민의 20%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국을 복 내리는데 5천만 동포 중에 우리가 1200만 2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만성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다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공문을 빼고 응전을 안 했는데 다윗은 응전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응전하십시오. 큰 전쟁은 큰 승리를, 적은 전쟁은 적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원수가 오면 내게 동등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심판하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죄를 받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겁을 집어먹고 벌벌 뛰는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르게 해서 나중에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몸은 장막집, 텐트집입니다. 장막이란 텐트입니다. 텐트는 바람 부면 날아가고 비 오면 새고 세월이 흘러가면 날아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까딱없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은 비유컨대 장막과 가서 텐트 생활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집이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한 그곳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것입니다.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왜 찬송을 하면서 뛰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마음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정의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크고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같이 하여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원수가 오면 원수와 동등의 이상의 축복을 주는 기회를 삼는 좋은 하나님, 나를 평생에 돌보아 주셔서 천당까지 데려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갖지 있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젊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나는 늙으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지요? 꿈이란 것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원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그려놓은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꿈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꿈꾸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바보 천지같이 보일지라도 꿈은 꿈입니다. 요셉은 목동이었는데 마음속에 온 가정에서 제1인자가 될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는 내가 꿈을 이루어야지, 꿈을 성취해야지 그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that's a mistaken idea. 진실로 참은 무엇입니까? You are not going to make dream. Dream is going to make you. Please follow me. Dream is going to make me. You understand?
You are not going to make dream come to pass. The dream in your heart will lead you to the destination. 여러분,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전쟁을 통했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렵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의 위대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항상 마음에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 꿈을 미셔너리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이래도 장차는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게 모였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웃고 나를 끌어안고 농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농담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꿈은 꿈입니다. 꿈꿀 수 없는 것에 꿈을 꾸는 것이 진짜 꿈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농담이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게 진짜 꿈인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꿈이 진짜 꿈이에요.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꿈이 내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를 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꿈을 믿었더니 나중에 꿈이 이루어져서 역사상 최고의 사람들을 단일 집회에 모이게 한 것이 제가 브라질의 리오데 상파울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장 다른 데서 만날 모일 자리가 없어서 군용 비행장을 빌려가지고서 비행장에서 15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은 그냥 악수를 하지 않고 전부 끌어안고 뽀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강단인데 전부 사람들이 꽉 들어찼으니까 날 만난 사람마다 나를 끼어안고 뽀뽀하니까 내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야지. 아무리 올라가도 길을 안 비켜줘. 그래서 집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 중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직접 내려가자. 그래서 헬리콥터 회사에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직접 내린 것은 처음이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같이 못 배우고 학위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 The Fourth Dimension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짓겠는데 브라질에서만 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꿈을 품었더니 꿈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Show me your dream. I will tell your future. 여러분이 꿈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여러분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가오는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제 골리앗도 사자와 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골리앗이 사자와 곰처럼 자기에게 넘어지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것은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가 나는 낫습니다 하는 것은 현재 병이 나은 것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한 것을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가 100살이 다 되고 그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의 아내는 사례가 아니라 사라 여자 주인이다. 여주인이다. 그럼 매일같이 자식도 없는데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아내를 보고 여보 많은 자식의 어미여 여보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아브라함 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한 결과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물러갔습니다만 믿음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실을 창조하는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다윗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오면서 다윗을 찾으니까 대장군이 오는 줄 알고 봐도 안 보이거든요. 조그마한 놈이 말이지 무장도 안 하고 목자의 옷을 입고서 오니까 골리앗이 앙천대소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부적갱이 들고 나오느냐. 시골에서는 부엌에 개가 오면 주부가 부적갱이 들고 나가라고 때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적갱이 들고 나오느냐. 이놈아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야훼에 있다.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너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아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천지를 만드셨나니라.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니라. Right, 맞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천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You have your own world. 여러분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세계를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세계는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낭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는 낭패와 실패로 꽉차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내 입술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느니라. 말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환경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음에 할 수 있다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슬프다면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밉다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로서 다스리고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말로서 말의 전쟁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오느라.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인다. 굉장히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승리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요 어린아이였지만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나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모든 사람보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갖고 있었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의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블레셋은 망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중에 다윗을 임금으로 섬기게 되고 만성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골리앗이 항상 다가오는 것이 직장의 골리앗, 직위의 골리앗, 생존의 골리앗, 작은 골리앗이 많이 다가와요. 그걸 쳐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서 때렸는데 온몸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죽일 수 없는데 눈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눈은 이렇게 무장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물맷돌이 때려가지고서 골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 골 속에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포켓도에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다섯 개 있었어요. 왜 다섯 개 돌멩이나 있었냐? 골리앗의 형제가 다섯 사람입니다.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희미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네. 죄악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네. 불의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네. 질병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네. 가난과 저주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네. 사망의 세력을 뽑으십시오. 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꿈과 믿음이 없고 방황하는 사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낯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